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프라임 김태용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풍이 있는데요. 통풍은 상당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유명하죠. 우리의 식습관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통풍. 어떤 병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건강 프라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대표적으로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관절염으로 생각하기보단 일종의 성인병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여러 기저질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통풍은 혈중 요산 수치, 즉 피 속의 요산의 농도가 상승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대개 요산 수치가 7에서 8 이상이 되면 혈중의 요산이 포화 상태가 되고 요산이 충분히 녹지 못해 가라앉게 되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일 때 처음에는 잘 녹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녹지 않게 되는데요. 그걸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혈중 요산이 7에서 8 이상이 되면 피 속의 요산이 충분히 녹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데 여기서 녹지 못한 요산이 통풍 크리스탈로 되어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혈중의 요산 수치를 높이는 원인을 알면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식습관에서 이제 퓨린이 많은 음식들인데 대표적인 게 맥주 등 푸른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통풍 환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럼 퓨린이 많은 성분이 뭐, 퓨린이 많은 음식이 뭐냐라고 정리를 하자면, 퓨린이 많은 건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퓨린이 많습니다. 육고기죠. 그래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전부 다 높이고요. 그리고 생선류 중에서는 멸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높여요. 랍스터, 새우 이런 것들이 퓨린을 높이고요. 퓨린이 많은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혈중 요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빨간 고기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들이 많이 올리고요. 등푸른 생선, 그리고 음료 중에서는 콘시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들, 뭐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고 콜라, 사이다와 같은 그런 탄산 음료도,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산 음료들이 올리는 거죠. 통풍에 대해 궁금한 점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술이 통풍과 관련이 있나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먼저, 알코올성 음료인 맥주는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알코올의 양은 통풍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모든 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음, 살찐 사람이 통풍에 더 잘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풍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비만입니다. 보통 체질량지수 25를 기준으로 해서 25보다 높은 사람들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만큼 비만인 분들은 반드시 체중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 운동을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음료 과연 괜찮나요? 이 질문은 연예인 김종국 씨가 단백질 섭취로 통풍에 걸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기된 궁금증인데요. 답은 괜찮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에 관해 최근 10년간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단백질의 종류가 어떤 건지가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 식물성의 경우는 오히려 보호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단백질이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체크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풍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우선 첫 번째 대원칙은 통풍이 처음 왔을 때 통풍을 치료를 하진 않아요. 통풍을 막기 위한 예방 치료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급성 통풍 치료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하지만 통풍이 두 번, 세 번 자꾸 재발하게 되면 통풍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약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통풍 예방 치료인데요. 그렇지만 그 통풍 예방 치료도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풍 환자라고 하더라도 1년에 15번, 20번 통풍이 오진 않거든요. 두세 번 오는 통풍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통풍과 통풍 사이에는 무증상 시기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염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풍은 혈중 요산의 상승에 의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풍 발작, 그러니까 통풍성 관절염이 생기지 않더라도 고요산 혈증, 혈중 요산이 높은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통풍이 없는 그 시기더라도 반드시 통풍이 두 번, 세 번 재발한 환자들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장기적인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급성 통풍 발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급성 통풍 발작약을 그 기간 동안에만 쓰는 거죠. 통풍은 여러 임상 연구나 역학 조사를 통해서 보통 45세 미만보다는 그 이상의 나이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청년 통풍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20, 30대가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요산 수치가 이상하다면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많이 아프다 또 갑자기 괜찮아짐이 반복된다면 통풍일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풍에 대처하는 자세, 건강 프라임이었습니다.